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그 강토 선생님하고 같이 여러분에게 도덕과 윤리 파트, 도덕 윤리라는 전공을 가지고 수업 진행하는 김성묵이라고 합니다. 강토 선생님께서 그 주로 서양 사상 그리고 사회사상 파트, 응용 윤리 통일 관련된 수업을 하시고요. 제가 동양과 한국 관련된 수업을 합니다. 동양과 한국 관련된 수업 중에서 제가 내용 정리는 앞선 수업에서 해드렸고, 이번 시간부터는 기출 문제들을 좀 가지고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재정리하려고 합니다. 기출 문제 관련된 내용 재정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제가 언제 문제부터 가져다가 문제를 풀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좀 객관식 문제, 이후 문제들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 풀이를 같이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12년치 정도의 기출 문제 중에서 동양, 한국 파트의 문제들은 제가 한번 다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이고요. 그래서 제가 제자백과의 문제를 가지고 왔고요. 처음에 제자백과에 관련된 문제들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보려고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유학 파트 문제, 다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학 파트 문제,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도가 파트 문제를 좀 하고요. 그리고 유가와 도가가, 다른, 그 둘이 결합될 수도 있고요. 아니, 또는 뭐, 그 이외의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 어떤 시험 문제 나왔던 사람 중에 양주라는 사람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묵자는 꽤잘 나오죠. 그리고 한비자 정도까지와 같이 이렇게 연동돼서 통합돼서 나왔던 문제를 제자백과 융합 문제로 제가 좀 따로 다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성리학, 양명학 관련된 문제, 이황이 관련된, 우리나라 이황이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다산 실학에 관련된 문제를 풀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불교 관련된 일반 불교, 근본 불교의 문제, 그리고 대승불교에서 다루는 문제, 뭐 용수라든가 세친의 문제도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중국 불교, 한국 불교, 뭐 이렇게 쭉갈 거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기타라고 말하긴 좀 그런데, 한국 사상의 전통 또는 뭐 근대 한국 사상 관련된 문제 중에서 단군 건국 관련된 신화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동학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중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 할 주제는 공자입니다, 여러분. 공자, 맹자, 순자로 이어지는 유학입니다. 유학 문제를 최근에 12년간 문제가 몇 문제나 있는지를 체크해 봤더니요. 이런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그리고 세 문제, 네 문제, 이거 다섯 문제 정도까지가, 요 근래에 12년 동안 나온 거니까, 물론 이제 같이 연동되는 문제도 제자백과에서 관련된 문제도 있죠.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해보면, 거의 뭐 2년에 한 번씩은 등장한다. 공맹순에서. 공맹순이 등장하는 문제다라는, 주로 등장한다는 건알수 있고요. 공맹순 중에서도 그들의 비중이 똑같으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들의 비중의 문제에 있어서, 노골적인 건, 기본적으로 순자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순자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제 생각에는, 되게 근대적인 느낌이 좀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그 논리적인 걸 교수님들이 문제로 내서 원하시는 답을 얻는데, 여러분의 공부의 깊이가 순자는 꽤좀 깊어야 답을 할수 있는 것들이어서 그런지 순자가 좀 중심이 되고요. 순자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순자랑 같이 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순자의 논리랑 정반대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순자가 이분을 이제 비판하면서 등장하잖아요. 그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맹자. 그래서 순자와 맹자의 문제가 주류로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유학의 단독 문제에서는. 작년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것부터 한번 천천히 다가볼까요? 자, 우선 누군지를 파악하는 문제인데, 하나씩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그 실지를 따라가면 기억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겠네요. 따라가면 뭐 하게 되기에 본성이 뭐하다고 한 것이다. 우선 제 눈에 좀 들어오는 건요, 이거예요. 본성이 뭐하다. 라고 한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사람이 누구나 측은해 하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시비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눈치를 채셨을 거고요. 그래도 유치하지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분이 계시죠, 여러분. 이 분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분은 주된 개념이 사단과 사덕에 관련된 개념이었고요. 측은소 사양 시비지심이 있었고 인의 예지가 있었고
있었죠. 안 쓸게요. 그런 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단과 사덕 간의 관계도 설명하시죠. 그래서 측은지심 인지단야라는 말을 쓰시죠.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다라고 해석하는 게 주류 학설이죠. 그렇게 해서 이 사단과 사덕 간의 관계를 설명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것이 있기에 우리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 이제 대전제로 된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은 또는 마음은 이 심과 성 개념을 이분이 노골적으로 구분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성리학과서는 구분이 되지만 인간의 마음 또는 본성이라고 하는 건 사단과 사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런 말도 하시죠, 여러분. 이거 말고 이분이 쓰신 말 중에 그래서 이 사단과 사덕으로 인해서 우리는 양지 양능할 수 있다는 말씀도 하시죠. 선천적인 어떤 알을 알고 있죠. 우린 꼭 공부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알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연습하지 않아도 그래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죠. 그런 선천적 지식과 실천 능력까지를 갖추고 있다. 뭐가? 인간의 본성이, 우리의 마음의 본성에 이런 게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다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내시죠? 본성은 선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가장 대표적인 성선설론자로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죠. 제가 그냥 누군지 바로 너무 쉽게 아실 것 같아서 쭉 써보면 이분이 이걸 주장하시면서 누구랑 싸웠던 기억이 문제에 나올 수 있냐면 고자랑 싸웠던 게이 선하다는 걸 고자를 비판하면서 증명하시기도 하고요. 또이 선함의 문제를 얘기할 때이 사람으로 중요한 이론이 이 우산론이 있죠, 여러분. 소모양의 산이란 뜻이야. 그래서 산이 이렇게 소를 닮았나 봐. 그런 우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성선을 주장하기도 하죠. 다시 갈게요. 그럼 결론은 누구예요, 여러분? 결론은 이분이에요. 이분 맹자죠. 맹자라는 분인데, 맹자라는 분의 논리가 등장했습니다. 조금 덜 고우면요. 측은하는 마음은 인이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고, 공경하는 마음은 예이고, 시비를 가리는 마음은 지다. 이게 이제 측은지심 인지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수호지심 의지단, 사양지심 예지단, 시비지심 지의 단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인의예지는 밖에 들여놓은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누구한테 디스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의예지라고 하는 건 밖에서 들여놓은 게 아니다. 그럼 별로 무슨 얘기냐? 선천적으로 안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고자랑 디스할 때 고자란 분을 나중에 다시 한번더 정리할 기회가 있겠지만 맹자와 관련된 논쟁에서 맹자 책의 고자장이 있죠, 여러분? 고자상, 고자하장이 있잖아. 거기서 고자랑 싸울 때 하는 말인데 이 고자의 이론 중에 인내의외설이 있죠. 이 인내의외설이라고 하는 게 인이 안에 있다라는 논리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의외설입니다. 의외설. 의라고 하는 게 의라고 하는 게 바깥에 있었다라는 얘기니까 결국 의라는 건 원래 없었는데 가지고 들어왔다거든. 근데 맹자가 사단과 사덕 중에서 특히 뭘 강조했었냐면 인과 함께 이 의를 강조하거든요. 인은 제가 보기엔 살짝 공자님이 강조하시니까 이게 써준 거고 그 인과 함께 의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의의 포인트를 주고 철학적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의가 의사상과 맹자인 건데 결국 고자가 뭐 얘기하고 있냐? 그 의라는 게 밖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맹자 입장에서는 의도 원래 안에 있었거든을 강조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주장을 펼쳐 나가시는데 그래서 저런 말투들이 이제 고자장에서 보통 등장합니다. 본래 가지고 있었던 거다라고 또 강조하시고요.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고 그래서 찾으면 얻고 버리면 잃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되찾으려고 노력해야 돼. 원래 있었던 거거든. 살다 보니까 그게 없어진 거 가려진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되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맹자의 철학을 뭐라고도 하냐면 우리가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구방심의 철학이다라고 얘기하잖아.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맹자 철학의 핵심? 공자를 이런 거에 사실 이것도 공자의 말투를 빌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공자는 구도의 철학, 우리가 인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데 그 인을 되찾는 것, 그것을 도를 다시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하고요. 그래서 공자 철학을 구도의 철학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져다가 이제 구방심의 철학이라고 응용하신 거죠.
그래서 원래 있었다라는 걸 되게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느낌이 뭐냐 하면 이 사덕이 갖고 있는 선천성을 이 선천적인 사덕임을 강조하는 논리로 이제 주장하시는 거죠. 고자랑도 그걸로 주로 싸우시고요. 우산론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선천적 사덕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산이 있는데 산이 있다고 칩시다. 산에 나무들이 많았어요. 나무들이 많았는데 맹자 고자장 읽어보면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베고 뭐 땔감으로 쓰고 뭐 이렇게 하면 젖고 그래서 결국 산에 나무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서 원래 산에 나무가 없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아니야. 원래 있었거든. 근데 그것처럼 똑같은 거죠. 인간의 본성에도 인의 예지라고 하는 사덕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원래 없어졌거든. 그러니까 원래부터 없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잘못된 생각이다. 다시 되돌려서 인의 예지를 되찾아야 한다라는 논리로 주장하시는 거죠. 그런 것과 관련된 문장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요. 제가 보기엔 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자, 을을 볼게요. 이분은 맹자였던 거고. 누군가 사람의 본성을 기억하다고 한다. 이건 이제 이분이, 이분을 약간 디스한 느낌인데, 왜냐면 기억이 제가 선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을이 갑을 디스하고 있네요. 뭐라고 디스하나 봅시다. 누군가 사람을 선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본성과 이것을 구분하지, 구분해 살펴보지 못한 것이다. 와, 이게 포인트겠네요. 인간의 본성을 원래 선하다고 말하는데 그건 이 사람이 치명적 실수를 하나 한게 있는데 본성의 문제와 이 무엇의 문제를 살펴보지 못한 거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서 배울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것이 본성이다. 본성은 그러니까 선천적인 거야.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원래 가지고 있는 거야. 본성이라고 하고 배울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것, 뭔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이걸 이것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본성과 이것, 그다음에 여기서도 본성과 이것 간의 비교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분은 어떤 사고방식이냐 하면 여기다 써볼까요? 어떤 분이 계신데 이분의 사고방식은 지금 본성이라고 하는 것과 이 성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것이 구분될 필요가 있다. 이거 두 개는 기본적으로 다른 거다라는 걸 강조하시는 분이고요. 그러면서 맹자를 지금 디스하고 있는 거야. 더 읽어볼게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천하에는 기억이란 건 뭐냐 하면 기억이란 게 있었는데 우리 기억이 뭔지 알잖아? 기억이 뭐야? 선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 이러한 바르고 조리 있고 평안하고 다스려지는 것이고 악이라고 하는 건 위험하고 어그러지고 혼란한 것이기에 기억과 악은 구분된다. 그러니까 선과 악은 구분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논리네. 앞에 있던 사람은 본성이 선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지금 이분 잘안 되시는 것 같다. 본성 관련해서. 그래서 선악조차 구분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서 본성과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구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죠? 본성과 무엇 간의 관계를 구분하자고 얘기하는 제가 써볼까요, 여러분? 한자 몇 개만 쓸게요. 성과 위의 관계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위지분이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신 분이죠. 아, 성과 위는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로 달라져야 된다는 거냐면 선천적인 거고, 그렇고, 그 다음에 위라는 건 인위적인 거다. 그러니까 후천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다시 쓰면 이런 느낌이지. 지금 맹자가 실수하신 건 뭐냐 하면 선천적인 본성이라는 것과 인위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구분이 영 없는 거다. 그럼 이분 말씀은 뭐 하자는 얘기야? 이거 두 개는 구분해야 되는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이런 주장도 하시고요. 또 유명한 주장 중에 천인분이설을 주장하시기도 하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분 또 계속 이 구분을 강조하시거든. 하늘과 인간도 분리해서 봐야 된다. 분리된 다른 두 가지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도 좀 다른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도 다르다. 그러니까 앞에 계신 맹자가 이것을 선하다는 걸로 결론 내어 주장하시는데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이분의 생각은 뭐냐 하면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뭐야? 이기적이고 동물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인위적인 게 그래서 뭐냐 하면 그 인위적인 게 바로 이게 선이라는 건 인위적으로 얻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은 악한데 이건 이 결론은 결국 악인 거지. 악인데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얻어진 선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얘는 악하고 이런 노력으로 선해진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구분해야 되는 거야.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 그래서 구분이 필요한데 왜 구분을 못 하시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계신 맹자는 공자를 계승해서 뭐 중용이라는 책에서도 주로 등장하긴 하는데 이건 제가 지울게요. 뭘 강조하시냐면 이 천과 관련된 개념이 뭐였더라 여러분? 이분은 천이 천에 대한 개념이 인격천이자 도덕천이었죠. 그러니까 도덕적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개념이었죠. 동양의 천과는 크게 중국의 천과는 크게 이런 인격천주의 도덕천주의 계열과 자연천주의 계열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노자나 장자 같은 사람이 자연천주의를 주장했죠. 그에 비해서 유학은 일반적으로 인격천주의를 주장했죠. 그래서 하늘이 계신데 이 하늘이 가지고 있는 인간처럼 성격이 있으니까 어떤 본성도 가지고 있지. 하늘이 갖고 있는 하늘의 성품, 천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우리에게 부여했다고 얘기해요. 어떤 말을 쓰냐면 명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늘이 명령했죠. 하늘이 명령합니다. 그래서 뭐 하시냐면 인간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있잖아. 너도 나 같은 본성을 가지고 그렇게 그 본성을 잘 가지고 실천하면 잘 살아봐. 너도 갖고 있어. 라고 주셨다는 거야. 인성을. 그 인성이 뭐냐? 그게 바로 사덕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사덕이라는 본성의 선함은 그래서 어디서 온 거야? 하늘에서 온 거야.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사덕의 선함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지. 이게 문제인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되찾아야지. 그래서 다시 천성과 인성이 하나 되기를 바라요. 다시 하늘의 착함을 우리가 받았던 착함을 다시 완성해서 갖추길 바래. 그게 공자와 맹자의 학문의 목표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막말로 하면 다시 싸가지 있어지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라고. 그걸 뭐라고 했더라? 그걸 천인합의를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서 보면 하늘의 본성과 같은 인간의 본성을 다시 회복하자, 다시 하나 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이거에 대해서 이분이 이걸로 디스하시는 겁니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늘과 인간은 다르거든? 상관없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선함에 대해서도 좀 디스하시는 거죠. 선한 건 노력해서 착해진 거다. 후천적인 거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악하다. 그러니까 본성이 원래 악하다는 걸 모르니까 자꾸 본성이 원래 선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선이란 건 우리의 인위적 노력의 결과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논리로 지금 디스하고 있는 게 이 문장입니다. 참고로 이분의 이름은 뭐고 여러분? 예, 이분의 이름은 순자고요. 순자의 천인 분 이 설은 뭐냐 하면 순자의 천과는 무슨 천주의죠? 예, 자연천주의죠. 그래서 순자는 이게 이제 유학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유학에서 많이 비판받는 부분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전제가 지금 이 논리가 이 맹자의 기본적인 이 논리가 유학의 일종의 대전제 성격을 좀 띠거든요. 이런 인간의 하늘로부터 부여된 본성의 선함은 성량양명학에서도 뭐 당연히 이왕이나 다산에게 있어서도 기본적인 대전제가 돼요. 큰 틀에서는. 그러니까 유학의 일반의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유학의 일반의 그 대전제를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순자가. 그래서 유학에서 순자가 이것 때문에 따당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이제 특히 그러냐, 이 성악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지만 뭐도 문제 삼아요? 이 자연천주의에서도 문제를 삼는 거거든. 이 사람은 천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연구하고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되는 이용의 대상으로 봐요. 다시 말하면 일종의 그냥 기후 같은 거야. 그냥 하늘인 거죠. 그냥 자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빌고 그거에 착함을 우리가 같이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언제까지 그 짓거리 할래?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 짓거리 하는 것보다 하늘의 변화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농사에 이용해 먹는 게 이게 더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근대적이라니까. 근대의 어떤 철학으로 말하면 굉장히 합리적 성향을 띠고 있는 거죠. 순자적 사고방식이 계속 계승됐다면 아마
동양이 과학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기후 같은 느낌으로 하늘을 그냥 설명하거든. 근데 이게 이제 대가 좀 끊기죠. 유학에서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잘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늘은 하늘에 있고 또 인간은 인간의 일이 있는 거예요. 하늘은 또는 넓게 확대해석하면 자연은 자연의 원리대로 굴러가는 거고 또 인간은 인간 나름대로의 원리로 굴러가는 거다. 약간 느낌이 칸트 같기도 해요, 여러분. 자연법과 도덕법의 어떤 분리를 주장하고 있잖아, 칸트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문을 이렇게 나누어 보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거든. 자, 그런 논리라고. 자, 그래서 그런 논리를 완성하면 여기 있는 이 글자는 뭐야? 여기 니은에 들어갈 말은 위죠, 위. 뭐 굳이 쓰자면 인위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인위적 노력. 이 위자가 위선할 때 위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위자 또는 뭐뭐 인척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를 가지고 지금 순자가 설명하는 거죠. 성위지분이라고 하는 논리.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답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대략적인 배경 설명을 해드린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기역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써라. 순서대로 써봅시다. 순서대로 써보시면 기역은 단어가 선이라는 단어일 거고요. 니은의 단어는 위라고 하는 단어일 거고요. 가불이 주장하는 수양 방법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수양 방법을 무엇을 가지고 설명해라? 본성에 대한 주장을 가지고 설명해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럼 수양 방법을 우선 얘기해야 되는데 맹자의 수양 방법, 여기다 쓸까요 여러분? 맹자의 수양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맹자는 기본적으로 수양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수양의 목표를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존심 양성 확 이충지 하는 겁니다. 존심 양성 확 이충지 한다. 논어에, 아니 저기 맹자의 글에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성리학이 이용해 먹잖아. 존양이라는 말로. 그 다음에 성리학, 이 맹자의 수양법을 굳이 말하면 여기서도 뽑아낼 수 있죠. 수양법은 일종의 뭐야? 확충의 방법이에요. 확충의 방법.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함양하여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굳이 좀 더 노골적으로 극단적 직역을 해보면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단들 있죠. 충은수호 사양 십이지심 그걸 잘 보존하고 너의 본성인 사덕을 함양 키우며 자 그것을 확충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확대해라. 점점 키워나가야지 있던 거니까. 그 다음에 엔드야 이자가 그리고 만약 모자라면 그걸 뭐하라고? 보충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심과 성이겠죠 아마. 그 심과 성을 확대하고 보충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확충의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중에 성이라고 하는 걸 맹자는 특히 이 사덕을 성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사덕의 핵심적인 내용은 인의 예지인데 그런데 특히 맹자가 강조했던 건 뭐였다고요? 예, 인의를 강조했고요. 그 중에 특히 무엇을? 의의를 강조하죠. 그래서 맹자를 의의 철학자라고 하잖아. 근데 결국 우리가 뭐 한 게 문제야? 이런 걸 잃어버리는 게 문제인 거 아니야? 근데 특히 맹자는 이 의의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구체적 수양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의의를 다시 모으는 방법, 그걸 집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죠. 자꾸 의의를 수집하라는 거야. 의의를 자꾸 모집하라고. 의로우려고 노력하라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달성되는 게 뭐예요? 호연지기를 달성하는 거죠. 크고 굳세며 올곧은 도덕적 기계인데요. 굳이 해석을 해본다면 이 의라는 걸 상실했는데 의의를 자꾸 수집하다 보면 생기는 호연직이 그러니까 의의는 일종의 대의 같은 거죠. 진정한 의미의 도덕적 기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호연직이를 달성하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양법 본성에 관련된 수양법을 얘기할 때는 확충의 방법이나 집의의 방법을 통해서 다시 잃어버린 본성을 되찾자라고 말하는 게 맹자인 거죠. 그 다음에 순자가 말하는 수양법 결국 공자나 아니 맹자나 순자나 여러분 성선설 성악설을 주장하긴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결국은 똑같아요.
어떤 의미로 똑같냐 하면, 맹자는 인간이 원래 착했었는데, 아이고, 못돼 처먹어졌네. 노력해서 다시 착해지자. 그런 말인 거고, 순자는, 아이고, 우리 원래 못됐네.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 착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현실의 상황을 보면, 어쨌든 못돼진 상황이야. 원래 못됐건 못돼졌건. 그래서 다시 수양을 통해서 착해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순자도 그런 얘기를 할수 있죠. 순자는 인간의 본성과 관련해서 본성이 악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악의 가능성이 아주 노골적이죠. 동물적이고 이기적인 본능을 이 사람은 성이라고 생각하니까. 원래 성이라는 건 그렇게 원래 갖고 태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고, 갖고 태어나는 것,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이게 본성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순자가 디스를 하는 거야, 맹자한테. 아니, 본성이 어떻게 변하냐, 어떻게 없어지냐. 본성은 그런 게 아니고 그 존재의 어떤 본질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없어질 수 없는 거다. 그럼 인간의 본성에, 인간의 그 존재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는 어떤 본성이란 건 뭐냐? 그건 동물적인 욕망 아니냐? 그래서 악하다는 거야.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수양법을 제기하냐면, 관련해서 유명한 용어가 하나 있죠, 여러분. 개념이 하나 있지. 화성기위라고 하는 개념이죠. 화성기위라고 하는 개념을 해석해 보면, 여기서 일종의 뭐 성과 관련된 수양법이 등장하는 거죠. 이게 성이 이게 본성이고, 위가 일종의 수양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인 걸 만든 거야.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냐? 여기서 주어가 지금 빠졌거든요. 주어를 써보면, 그래서 약한 본성이 있는데 스스로 먼저 노력해서 착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인간은 지려 능 같은 것들이 있어서 동물과는 다르게 선함을 인식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로 말하면 양지양능이는 가지고 있어. 본성은 악하지만 그런 능력도 같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려 능 같은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선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능력자들이죠. 그들을 성인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군주가 돼야 한다고 순자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인 군주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순자가 줄여서 뭐라고도 하시냐면, 성인 군주들, 성왕이라고 하죠. 이분들이 우리 인류의 스승들입니다. 스승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께서, 아, 자긴 그렇게 노력해서 착해졌는데 일반 백성들이 그렇지 못한 게 되게 안타까운 거야. 아, 이건 아닌데. 저들을 어떻게 나처럼 이렇게 착해질 수 있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 줄까를 고민하다가 본성을 그래서 변화시키고 싶었어요. 그게 니즈였고요.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게 뭐야? 인위적인 걸 만드신 겁니다. 인위적인 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예라고 하는 걸로 상징되죠. 예라고 하는 걸 만드신 거야. 우리를 착하게 하라고. 그럼 우리한테 이제 뭐 하늘이 아까는 뭐 착하라고 해서 우리에게 도덕성을 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맹자는. 근데 이건 누가 주신 거냐? 성황리 주신 거야. 그럼 우리는 뭐냐? 예라고 하는 어떤 우리 생활의 기준을 가지고, 일종의 규범이죠. 뭐 욕망의 절제, 충족의 한계기도 하고 어떤 절제의 수단이기도 한이 예라고 하는 일종의 분배 기준인데요. 이거를 주셔서 우리 보고 이걸 잘 실천해서 착해지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를 받아들이고 예를 실천하는 거죠. 성황이 주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니까. 그럼 결국 순자가 말하는 본성과 그 수양법은 뭐냐? 본성이 지금 이렇다는 걸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있었고요. 수양법은 뭐냐? 이 위라고 하는 예라고 하는 사회적 규범이자 기준이고, 욕망의 한계, 인간의 욕망의 한계를 규정하자, 욕망의 절제의 어떤 기준을 제시했던 능력과 자질에 따른 재화의 어떤 분배 기준으로서의 예를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순자의 수양법, 본성과 수양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됐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작년에 공자와 맹자 관련된 문제를 한 문제 풀어봤네요. 와, 한 문제 푸는데 꽤 오래 걸리네요. 어쨌든 이런 논리로 해서 저번 시간에 문제는 푸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봅시다, 여러분.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2022학년도 문제인데요. 2022학년도 문제는 뭔지 봅시다. 선왕의 도운은 이라고 시작하는 동양유리 사상가의 주장인데, 이것도 몇 개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선왕의 도운은 어짐을 숭상하는 것으로 중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어짐을 숭상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 눈에 이것이 띄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유학자 아닌가 싶어요. 유학의 결론은 공맹순 뭐 누구든 간에 결국은 우리는 윤리적 인간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 어짐을 숭상한다고 유학 전체가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죠. 무엇을 중이라고 하는가? 기억이 바로 이것이다. 이 사람은 기억을 실천해야 중을 따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어짐이 달성된다고 생각하네. 이른바 도라는 것은 하늘의 도도 아니고, 땅의 도도 아니다. 아, 전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군지 내가 분위기 파악이 될것 같은데요. 결국, 이 도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요. 도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이 정도는 아시겠죠? 이거 유학에 쓰는 말인가요? 도가가 쓰는 말인가요? 누가 도라는 말을 쓰죠? 뭐 유불도를 다 확대해 볼까요? 예, 도라는 말은 누구나 다 쓰는 말이에요. 다만 도에 대한 뉘앙스가 좀 다른 뿐인 거죠. 그러니까 넓게만 제가 간단히 볼게요. 유학의 도가 있고 도가의 도가 있는데, 유학의 도라고 말하는 건 어디서 볼수 있냐면, 공자님부터 이미 그랬잖아요. 구도의 철학을 주장한다. 나는 도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난 평생에 내 삶의 목표이자 내 학문의 목표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도를 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도라는 게 뭘까? 결국 윤리적 세상이죠. 윤리적 세계죠. 그러니까 뭐 도의 원리, 뭐 이런 말을 쓴다면, 결국 윤리 법칙일 수 있는 거죠. 윤리적 법칙이고 원리일 수 있는 거예요. 도는 윤리와 관련된 것이야.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게 공자는 인 같은 거, 맹자는 인의예지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근데 그럼 도가에서 말하는 도는 뭐냐 하면 자연의 원리를 도의 원리,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생성 변화의 근본 원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간단히 하면 자연의 원리. 그게 윤리 법칙이라는 게 도의 원리일 수 있고요. 유학에서는 이분들은 자연의 원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도의 원리라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저기 이 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도도 아니고 땅의 도도 아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야 할 길이며 군자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제가 뭘 알았냐면 군자라는 말은 유학의 이상적 인간상인 거고요. 그다음에 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 도라고 하는 건 하늘이 실천해야 될게 아니고 땅도 실천해야 될게 아니고 이건 뭐야? 도라고 하는 건 사람이 가야 될 길이다라고 얘기해요. 도가라면 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늘의 길이기도 하고 땅의 길이기도 하고 인간의 길이기도 하죠. 우주 자연 만물의 본질적 길이에요. 도라고 하는 진리의 길은. 그러면 도가는 아니네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문장을 보니까 더군다나 이걸 수연해서 결국 우리 군자 되자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건 유학이네요. 오케이? 그런 뉘앙스가 제 눈에 좀 보이고요. 두 번째, 무릇 도라는 것은 계속 도 얘기를 하시네요. 이 주제, 글의 주제는 도야. 도라는 것은 항구한 법칙을 본체로 하고 그 작용이 무궁하므로 일부만을 들어 도를 모두 보이게 하는 건 부족하다. 한쪽만 아는 사람은 도의 한쪽만을 보기 때문에 도의 전체를 알수 없다. 그래서 자신의 도에 만족하고 그것을 꾸미게 한다. 그러니까 도를 제대로 모르면서 도를 떠드는 거죠. 부분의 도만 얘기하면서 전체적인 도인 양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로 인하여 안으로는 스스로 어지럽고 밖으로는 사람들 혼란하게다. 자기 스스로 내면적으로 헷갈리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 듣는 사람들도 헷갈리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 도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어떻게 도를 아는가? 또 도에 대한 설명을 또 하시는데, 도라는 말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전체적으로 넓게 말하면 각 학파가 말하는 어떤 나름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건 어떻게 아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마음으로 아는 거다. 마음은 또 어떻게 도를 아는가? 마음으로 도를 안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아니? 대청명의 경지에 도달하면 이라는 말에서 아 이분이 누구구나를 우리 알았죠 여러분. 이분이 누구죠 여러분? 대청명의 경지를 강조하시는 분, 이분은 순자님이죠. 계속 순자가 등장하고 있네요. 뒤에도 여러분 순자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학에서 오히려 문제의 핵심으로 등장하시는 분은 순자예요. 순자가 생각하는 이건 뭐 굳이 말하면 순자의 인식론의 측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진짜 맑고 깨끗하게 완벽한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걸 순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지라고 하거든요. 진정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이거를 뭐 굳이 말하면 대천명의 경지, 대청명의 지혜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얻자라고 주장하는 게 순자의 결론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올바른 인식이 필요해요. 세상에 대한. 근데 그 올바른 인식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결국 진지를 얻고 대청명의 단계를 얻는다는 건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도라는 걸 인식하는 거죠. 순자가 말하는 도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걸 얻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시네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돈을 어떻게 하는 거냐? 마음으로 안다고 얘기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그런 인식론의 컨셉인데 여기 제가 한번 몇 개를 해볼게요. 순자가 인식을 할 때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우리 인생의 시작과 인식의 주류가 뭐냐와 관련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선 인식은 시작된다고 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사유기관을 통해서 인식이 다시 재정립되죠. 이게 뭐 천관이라는 말 쓰기도 하는데 뭐 그런 용어가 철학의 핵심 용어는 아니니까 그거는 굳이 아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어떤 감각에 의해서 첫 인식이 시작되고 그걸 사유를 가지고 일종의 종합정리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유기관이 바로 일종의 심인 거죠. 심. 그러니까 마음이 결국 지식을 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지식을 안다라고 말하는 게 이 감각기관에서 온 내용을 종합정리해서 지식을 형성하는 거죠. 우리 알미란 것이 형성되죠. 이렇게 형성되는 지식을 이렇게 형성하는 것을 그걸 순자가 징지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징자가 징병할 때 징자야. 징집한다 할 때 징자거든요. 그러니까 지를 수집한다, 지를 모집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유기관에 의해서 얻어진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다는 거야. 이 지식이 갖고 있는 오류 가능성. 여러분이 그 강 선생님이랑 같이 16세기 영국의 경험론을 공부하셨을 텐데 그럼 거기에 뭐 베이컨 같은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대표적으로. 근데 베이컨 같은 사람도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지식의 오류 가능성이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의 오류 가능성. 뭐가 있죠 여러분? 그걸 베이컨은 우상론이라는 이름을 통해 설명을 하죠. 잘못된 우리가 편견 같은 것들이 있어서 올바른 지식을 쌓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우상들을 없애는 방법을 우상론으로 설명하잖아. 그런 것처럼 순자도 이 징지하는 과정에서 이 얻어진 우리의 지식은 오류 가능성이 노골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식이 오류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사유의 어떤 잘못된 인식이죠. 사유의 폐단들이 발생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사유의 폐단들을 해체해야 되겠지. 해폐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해폐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이거죠. 그것이 대청명의 인식으로, 도의 인식으로, 즉 진지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게 뭐야? 이 해폐의 방법론이 있겠죠. 해폐 방법론. 해폐의 방법, 즉 사유의 폐단을 없애는 방법. 베이컨이 뭐 우상론을 얘기했던 것과 유사한 느낌이 들죠. 해폐의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할 때 크게 이 문제가 관련될 것 같은데요. 허일정의 원리를 강조하죠. 자 그러면 잠깐 멈추고 여러분 문장을 볼게요. 순장인 걸 알았어요. 그럼 순자 관련해서 짠 해서 가보자는 거야. 그러면 기억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러면 니은에 도달하기 위한 마음 수양법 세 가지를 서술해라. 그럼 기억에 해당하는 게 뭐냐? 기억에 해당하는 거요? 그럼 이게 순자라면 순자가 말하는 어떤 성인의 길로 가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 여기 지금 기억이 여기 있네요. 순자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인의 그 우리가 어짐의 길로 가는 구체적인 방법. 순자 예죠 예. 순자 공자는 우리가 인사상가 공자라고 하고 순자는 맹자는 의사상가 맹자라고 하잖아요. 순자는 예사상가 순자라고 하죠. 그런 예가 바로 그거다. 근데 그 예가 바로 무엇이냐? 이게 사람이 가야 될 길이고 그리고 이게 바로 군자가 가야 될 길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쭉 가다가 나중에 대청명의 방법으로 뭐 하자는 거야? 허일정을 하자라는 거죠. 이 허라는 건 뭐냐 하면 마음을 비운다는 건데
어떤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냐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들 있잖아. 기존의 인식들이 새로운 인식이 들어오는 걸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거죠. 그래서 허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허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로 만들자는 건데, 이게 그 경이 말하는 무슨 주일무적할 때 논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에 집중을 하는 건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인식들이 A에 대한 인식, B에 대한 인식, C에 대한 인식, 막 그런 동시에 다 같이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면서 하나에만 집중하는 하는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집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정은 마음에 대한 평정을 의미합니다. 평정. 그리고 마음을 고요히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잡생각 같은 걸 없애는 거예요. 나만의 상상 같은 것들, 뭐 허튼 생각 이런 것들 없애서 마음의 고요함을 이루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할수 있다? 사유의 폐단을 극복해내고 진지 대청명의 세계로 갈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정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교과서나 뭐다 이렇게 서술돼 있고, 제가 저번에 개념반 할 때도 써 드렸었는데, 포인트가 되는 건 뭐냐 하면, 허는 기존의 인식이 새로운 인식을 방해하는 걸 막는 법이고요. 일은 여러 가지 인식에 혼란해하지 말고 한 가지 인식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을 얘기하고요. 그러면 정은 마음을 고요해서 나의 모든 잡생각이 없어서 없애야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논리입니다. 이런 허일정의 원리를 여러분이 설명하셨으면 그러면 이 문제 맞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예,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는 거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문제를 가지고 맹자, 순자 해봤는데요. 잠깐만 쉬었다가 그 다음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봅시다.